대전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브이스 서바이벌리그 메이저 진출전 두 번째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투어 대전호 왔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조영근 선수와 박영욱 선수의 대결, 첫 번째 경기는 조영근 선수가 히드라도 승리를 따냈고 예. 두 번째 경기까지 조영근 선수가 따내게 되면은 메이저로 진출, 그리고 박영욱 선수는 패자 듀얼 토너먼트에서 측면 선수들과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이 대전에서 조영근 선수가 뭐 한 발짝 메이저 진출 티켓에 가까이 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박영욱 선수도 충분히 준비해온 전략이 있습니다. 이번 네. 두 번째 세트에서 박영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3세트까지 가게 되겠죠. 예, 문제는 이제 박영욱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전에 네. 예, 저의 그 조영근 선수의 초반 공격에 의해서 결국 무너졌다라는 것에서 문제점을 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예, 여기에서 박영욱 선수가 만약에 너무 위축된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위축된 가운데 경기를 펼치다 보면은 예, 뭐 두 번째 경기 역시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만큼 그냥 제대로 빨리 잊어버리고 네.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까지 바라보는 경기 운영을 해야겠죠. 네, 박영욱 선수는 서바이벌 예선전, 그리고 예선전에서 김근백 선수와 김영수 선수는 모두 승리를 거두고 2승으로 메이저 진출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그럼 두 선수가 펼칠 선장 예, 라이드 오브 발키리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전적상으로 보자면은 이 첫 번째 경기 알프인트에서는 프로프스가 가져가게 되고 예. 두 번째 경기 라이드 오브 발키리에서 저거 가져가고 마지막 이 러시아워2에서 승부를 가릴 게 아닌가 싶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예, 조영근 선수가 1경기 예. 저그가 그 전적에서 미는 맵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영욱 선수는 이 아무래도 이 첫 번째 경기와 비슷하게 더블 넥서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네, 당연스럽게 그 첫 번째 경기처럼 그런 초반에 그 방심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랜만에 지방에 내려온 만큼 박용욱 선수 이 팬들에게 허무한 경기가 아닌 보다 멋진 경기를 선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물론 그 조영근 선수는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것을 뭐 보여줘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네, 조영근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메이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박용욱 선수가 이번 세트를 따내서 3세트로 갈 것인가, 두 선수가 준비가 됐습니다.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전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비스 서바이벌리그 메이저 진출전 두 번째 메이저로 미국과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조영근 선수가 1승을 달리고 있어서 한 번만 승리를 따내게 되면은 메이저 리그 조영근 이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용욱 선수 1세트는 내 좋지만 2번 세트까지 내주면은 박용욱 선수 지금 팬들이 와 있는데 생각하지만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이번 경기 2세트 따내고 경기를 3세트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박용욱 선수 현재 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라이드 오브 발키리스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메이저 진출전 어느 선수가 올라갈 것인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3세트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7시 쪽이죠. 빨간색 저그 조영근 선수의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영근 7시 빨간색 저그,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영욱 선수는 5시 쪽에 위치했습니다. 맵은 라이드 오브 발키리스에서 조영근 선수와 그리고 박영욱 선수의 선수가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오프라인 경기를 갔다 보니까 하나 둘 셋째 선수 응원 소리가 저희는 서라운드로 막 뒤에서 꽝꽝 울리고 있습니다. 아, 참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경기를 즐기니까 그만큼 중계하는 입장에서 신납니다. 네. 네. 선수들에서는 그 선수 시절 때 이런 응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테니까 네. 이런 응원을 받을 때의 느낌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또 강한 선수들과의 그 경기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와 그 경기를 하면 응원하는 데 있어서 99대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네. 네. 그때 제가 좀 제주눈이 없었던 게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워했던
선수가 임성춘 선수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마음 따뜻한 선수도 네. 임성춘 해설입니다. 특히나 게임에, 네. 게임에서 졌을 때의 표정이 정말 무서웠죠. 임성춘 네. 해설은. 근데 머리 스타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네. 더블레터스와 비슷한 위치에 지금은 팔론을 건설을 하고 아까 박성훈 선수도 저 위치에다가 지금 프로브가 있는 위치에다가 네, 이런 포즈를 건설을 했었었죠. 예, 네. 그렇죠. 저 좁은 길목으로 더블링이나 길럿들이 네, 마음껏 또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도 지금 대전의 게임팬 분이시죠? 예. 많은 분들이 참 와주셔가지고 저도 기쁩니다. 앞마당 쪽에 지금 포즈를 건설하고 있는 박용욱 선수 그리고 조영근 선수는 아래쪽에다가 지금 드론 옮겨놓고 바로 프로브가 지나가자마자 여기 맞췄네요. 예. 예. 네, 바로 본진 쪽에 토닝풀을 건설하고 있는 조영근 선수. 예,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그 앞마당 쪽에 프로브가 오면서 팔롱이라든지 뭐 견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토닝풀을 먼저 짓는데 예, 차라리 저 드론은 앞마당 쪽에 그 해트를 짓는 액션을 취해주면서 시간을 좀 더 네. 쓰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마당 쪽에 포토캐논을 소환하고 있는 박영욱 선수, 조영근 선수는 지금 토닝풀이 빨라요. 지금 박용 선수가 멋지게 방해를 했죠. 예, 차라리 아까 그 드론을 물고 나올 것이 아니라 그 미나야필드 뒤쪽에 숨어 있다가 프로브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해커리를 지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좀 더 예,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해줘야죠. 예, 아무리 그 2인용 맵이고 빠르게 프로브로 정찰을 한다고는 하지만 스포니쿨이 먼저인지 해트리가 먼저인지 예, 그것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놓는다면 본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프로브는. 예. 네, 박용 선수가 이 맵 전장에서 지금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구 쪽, 앞마당 쪽에 지금 나와있던 병력을 막아내고 옆쪽에 해처리를 펼치게 만든 박용 선수. 네, 지금 조영근 선수가 선택한 빌드는 일단은 구드론 그 스포닝풀 그 다음에 게스트릭하고 오버로드 거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드론을 확보를 하고 앞마당 쪽을 가는 그런 그 빌드를 활용을 한 것 같거든요. 네. 네. 박용 선수의 프로브 계속해서 돌면서 끝까지 살아남고 있습니다. 예. 앞마당 선수 박용 하면은 이 프로브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분명히 첫 번째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해체를 예. 약간 빗져서 짓게 만들었죠. 똑같이 뭐 구드론하고 3회처리를 네. 하는 빌드를 선택을 했었다면은 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왔다면은 앞마당 쪽에 해처리를 정위치에다가 첫 번째 짓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 그다지 큰 견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박용 선수도 앞마당을 가져갔고 포토캐논은 이번에는 좀 빠르게 조개 그리고 위쪽에서 게이트까지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근 선수의 태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박용욱 선수.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그 더블링의 숫자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예, 발업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저 더블링을 잡으려고 온 건가요? 오는 거죠, 지금. 네. 두 개 프로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막힌 미나를 뚫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자, 두 개의 프로브가. 하지만 그쪽에 지금 더블링이 예, 확실하게 보겠다는 건가요? 본진 안으로 들어가서. 네, 본진 쪽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예. 박영 선수의 프로브. 와, 근데 이렇게 2기까지 활용해주면서 이 본진 안에 들어갔던 노력을 했던 선수는 없거든요. 자, 하지만 본진 쪽에 스포닝풀밖에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네랄을 찍고 왔나 봅니다. 근데 미네랄을 찍었는데 2기를 네. 찍은 거예요. 네. 예, 상대방이 아까 그러니까 프로브 정찰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아까 조영근 선수가 더블링이 나온 이후에 네, 프로브 정찰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히저의 스트레인을 올리고 네, 히드라로 공격을 끝냈지 않습니까? 네. 네, 공격으로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 타이밍에 정찰을 하겠다라는 생각에 첫 번째 프로브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가운데 본진에 있는 미네랄을 자신의 그 서그 본진에 있는 미네랄을 자신의 본진 넥서스에서 일하고 있었던 네, 프로브로 찍어놨었는데 네. 찍는데 잘못해서 2기가 드래그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기가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진 쪽 끝까지 네. 돌면서 확인하고 있는 박용욱 선수. 네. 우리는 당신의 그 어떤 모습도 사랑합니다. 박용욱 선수. 사랑하는 팬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예. 이기건 지건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박용욱 선수를 사랑하겠다는 건데 예. 그래도 박용욱 선수 예. 승리를 하면서 예. 웃음을 주는 게 낫겠죠? 예. 히드라의 스트레인까지 파악하고 있는 박용욱 선수 눈에 딱 보이게 되었습니다. 히드라의 스트레인은 뭔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질럿이었네요. 예. 자, 질럿을 보내면서 앞마당 쪽 견제를 준다고 하는 박용욱 선수. 하지만 조영근 선수도 더블링이 예. 나오고 그리고 상승까지 짓고 있죠. 예. 이게 바로 프로브의 역할이거든요. 예. 더블링 진짜 체크하는 것 말입니다. 네, 두 개의 질럿을 끌고 가는 박용욱 선수 본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찰의 의미가 강하죠. 조영근 선수가 히드라의 스트레인을 프로브가 보이는 위치에다가 바로 지었다 라는 거. 예. 이것의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주력 2기가 온 거거든요. 자,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바로 박용 선수 아닙니까?
자, 세 개까지 있는 가능하네요. 예, 잡았네요. 두 뒤에 들러가지고 본진 쪽, 그 여기서 이제 본진 쪽에 드론을 따라주는 박영 선수. 야, 예. 아, 예. 무섭네요. 예. 저 드론을 잡은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저 딜럿이 정말 박영 선수에게 가져다 준 이점은 저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눈으로 낱낱이 보여줬단 말입니다. 네. 태클을 타는지 드론을 확보하는지 저글링을 얼마나 생산을 했는지 또 혹은 어떤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네, 조영근 선수 레어 태클을 타고 있고 위쪽에 멀티를 또 하나 가져가서 예. 총회 처리 숫자가 4개입니다. 저글링 뽑아놓고 센터 쪽 위쪽에서 오는 병력을 막고 있는 조영근 선수. 예, 정찰이 예. 아주 극심하죠. 지금 아까와 같은 네. 예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시드라이트 때 눈으로 봤거든요. 아직 본진 안에 아, 예. 예, 레어가 안 갔다는 사실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포톤 캐논을 아까보다 좀 이른 타이밍에 여러 개 건설을 하고 있죠. 예. 네. 근데 지금은 그 1경기와는 다른 게 초반 빌드 자체가 전과 약간 더 가난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아까 그 같은 상황이라면은 포트가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거기 조금은 많이 낮던 것 같습니다. 박영근 예. 선수가. 스파이어입니다. 네. 오히려 네. 조영근 선수가 방어 태세를 취하고 스파이어를 가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경기의 상황을 심리적으로 좀 역이용하게 해보겠다라는 조영근 선수의 상황인데 네. 지금 상태까지 포통기론 지어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좀 통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꼼꼼히 지어주고 있고 예. 두 분의 게임 템까지 지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근데 보다 더 그 반전이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 생각이 있었다면 시즈가 네. 한두 개 정도를 예, 줄러지 들어왔을 때 보여주는 것도 예, 네.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 예. 타이밍에 공일업까지 된 박용 선수의 질러. 네. 자, 병력을 몰아내고 점차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찌르는 거, 이거, 예. 지금 한번 찌르는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의 병력을 좀 파악을 해야죠. 예, 멀티 쪽에 만약에 방어 타워가 예, 많이 없다면은 이 부분을 더욱더 좋았어요. 박영선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박영웅이 강해요. 네, 네. 뒤로 턴크를 잡아주고 이 턴크는 타겟을 지키는 이 포토리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병력이 달려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히드라리스크들이 달려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 레어를 갔구나. 그리고 다른 탱크를 올리고 있구나. 지금 머릿속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영웅 선수. 네, 이렇게 되면은 멀티 숫자가 들어갑니다. 박영웅 선수 갔습니다. 예, 예. 이런 네. 상태에서 아, 좀 만약에 막힌 미네랄이 아니야. 그저 막아놓은 미네랄이 한 군데가 뚫렸었다라면 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죠. 예, 박영선 선수에게는 까지 해처리 아 본진 쪽에 포트 캐논을 짓고 있는 네, 박영선 선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까지 네. 이 저글링 이외의 유닛을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무조건적으로 해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분명히 박영선 선수 뮤탈리스크가 나올 거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마랑 라인이 약간 부실하거든요. 아. 예, 하이템플러가 있긴 있습니다만 당장 땅의 수송을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네. 녀석 가속기죠. 예, 예.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주면서 안마랑 프로가 있는 곳에서 활기를 치면서 총 그 필수가 있도록 네, 해보는 것도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네. 타이밍에 앞마당을 들리지 않으면 결국 다이렉스톰이 준비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조영근 네. 선수는 본진 쪽, 방어 태세가 갖춰진 본진 쪽을 노렸어요. 네, 앞마당 쪽을 먼저 붙여서 지나갔어야 네. 되는 건데 자, 앞마당 네. 쪽에 포토캐널 지금 완성되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자, 위험해요. 하이테플러가 예, 자세 잡고 있거든요. 자, 지금 조영근 선수 앞마당 쪽에 피해 못 주고 본진 쪽도 거의 피해를 못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저 뮤탈리스크 추가 확장을 다시 가져가는 데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으로서 네. 네, 지상병력, 저글링, 그리고 공중병력 뮤탈리스 생산해주고 있는 조영규 선수. 자, 위쪽으로 다시 한번 멀티를 노리기 위해서 드론을 보내고 있고, 하지만 센터 쪽에 박영수 선수의 병력이 뭉쳐있습니다. 자, 박영수 선수의 병력 쪽, 아래쪽에 지금 저글링이, 박영수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달리고 있고, 자, 하지만 로보틱스 퍼실러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박영수 선수 점점 힘이 또 쌓이고 있고요. 뮤탈리스로 제대로 찌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판단은 아까 윤종민 선수처럼 빠른 태클을 올리든가 뭐 다른 태클로의 전환을 하는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앞마당 이외에 두 번째 한 경기가 깨졌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11시 멀티 가져가니까 파악하고 예, 자, 예. 중앙 쪽에서 잡아주고 있죠. 버블링으로 방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러커가 있지 않는 하면은 이 미사일이 참 좋아져야죠. 네. 예. 자, 위쪽으로 버블링을 통해서 줄러 잡아주지만 구속 병력이 또 있습니다. 네,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예,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딜럿이기 때문에 뭐 딜럿 3기만으로도 더 저글링을 예, 몰아낼 수 있어서 뮤탈리스가 바로 방어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죠. 네, 이 확장 기지를 반드시 살려야 병력들을 유지하면서 하이브 테크가 갑니다. 네, 이 멀티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던 뮤탈리스까지 귀환을 해서 병력을 잡아주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예, 혹시 모를 빈집처리에 대한 그 대비로 이 딜러들이 전부 뛰어나가지 못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하이템 플래시가 꽤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딜러들이 동원된 상태에서 11쪽을 파괴시켰다는 보다 더 좋을 뻔했거든요. 네, 네. 박영욱 선수도 멀티를 가져가고 그리고 게이트 진짜 많이 증축시켰어요. 네. 이제 포스트가 공세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 알고 또 자신의 공격권을 포기하면서 멀티를 가져갈 거 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이 조용근 선수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히드라를 동원을 해서 지금 또 병력을 구성을 했죠. 하이템플러만 제거를 잘 해주면 돼요. 네. 전진한 병력은 바로 살리스로 전진 공격을 해주고 뒤쪽에서 후속 병력 더 병력을 그대로 아칸을 살려준 상태에서 전투가 붙게 되면은 뮤탈리스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정면 싸움에서는 포토스가 이길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양쪽에서 지금 히드라까지 있거든요. 하이템도 없는 상황에서는 빠지는 게 낫겠죠. 박용욱 선수 네 공격하던 하이템블로 잡아준 조영근 뮤탈리스를 잡아주고 이 상병력은 히드라로 상대합니다. 네. 이 추가로 가져왔던 확장적이 깨진 저그이고 뮤탈리스크 실패 그 이후에 모은 히드라리스크 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가 보유된 상황에서 싸운다면 이거 이 조영근 선수는 장담할 수 없어요 승리를. 자 히드라리스크 그리고 방어태세 쪽으로 병력 빼고 있는 박영 선수 이번에도 히드라 뮤탈리스크는 다 잡아줬네요. 뮤탈리스크 다 잡아준 박영 선수. 그래서 박영욱 선수 지금 타이밍이 굳이 뭐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하이템플러 두 기가 포통 캐논과 그 다음에 드래곤과 함께 합대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좁은 길목으로 들어가다가는 대학살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네. 네. 이쪽 확장기지에는 그 뭐 러커라든가 이런 방어 병력을 놓고 이제 하이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싸우면 안 돼요. 박영욱은. 지금 하이템플러로 짜여있고 공격을 통해서 잡아주고 있는 박영욱 선수.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조영근 선수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박용욱 선수는 저 스톤의 활용만을 이용한 그런 공격을 시도한 거였거든요. 네. 스톤 치면서 멀티 살리고 저 멀티 돌아가면서 게이트웨이 확보만 하면은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되면서 병력도 엄청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저 멀티를 빨리 파괴하는 것이 조영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했습니다만 하이템플러가 있어서 그 멀티를 파괴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조영근 선수가 11쪽 확장기지 죽기는 좀 힘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러커가 자주 있지 않는다면 상당히 힘들겠고 지금으로서는 러커 그리고 또 펑크코너니 방어라인 만들어주면서 8시 처음까지 가져가고 그 하이브까지 넘어간 이후에 역전을 꿈꿔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욱 박영욱 선수 공 2역까지 됐어요. 이제 방금 있어도 그냥 들어가죠. 공격적 인간격대니까 됐다면 러커가 이거는 정면도 정면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죠. 퍼부스 병력 이끌고 가면서 이 뒤쪽으로 그냥 돌아가는 이 병력은 글쎄요 지금 본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뒤쪽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또 11쪽에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쪽에 배치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번 경기 1세트를 내주고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박영욱 선수 이렇게 되면 세트가 1대1로 메이저 승부 시스템 3세트 경기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정규팀의 싸움 25초 박영욱 선수 1세트에서 패배하고 뒤집고 2세트에서 조영근 선수를 두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에서 승리를 따내서 1대1 동점을 만들면 박영욱 선수 이렇게 되면 3세트에서 메이저 승부 시스템 차련이 되겠습니다. 침착하게 조영근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가져간 박영욱 선수 1대 동률이 되었습니다. 조영근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심리전을 걸 생각이 있었다면 아까 경기 중간에 뭐 임성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히드라를 소수 보여줘서 나 히드라다라는 인상을 좀 강하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어로 넘어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이 박영욱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의 테마는 정찰을 충실히 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프로브를 보내면서 또 프로브가 잡힌 이후에는 질럿들을 보내서 상대방의 병력이나 이런 태클을 누드로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바른 그 병력을 구성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 이 두 선수 아쉬운 점이 있다면 1경기나 2경기 정석적인 그 아주 위험한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패배를 한 것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그 위험한 시기만 넘기게 된다면 자신의 그
제대로 된 실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세 번째 경기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선수 다요. 네, 메이저 진출전 두 선수가 지금 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3세트에서 메이저 진출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CNB 대전 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메이저 진출전 30회 3세트 경기와 함께하겠습니다.